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연생을 읽어주는 상담심리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근데 야, 제가 참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뭐냐면은 정말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사실은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뭐 물어볼 때 귀찮아하지 않고, 그래? 그거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그럼 또 7살짜리가, 아빠, 응가 쌌어, 뭐 하면은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응가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을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까르르르 해갖고, 옆에 친구들 그래요. 와, 도현이 아빠는 되게 재밌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오늘도 놀이터 가서 사실 놀아주고 오느라고, 원래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여보 카드 주고 애기 엄마들이랑 놀았는데 오늘은 애기 엄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꼬박 놀아주다 왔어요. 같이 밥 먹고. 지금 찍죠. 예. 좀 전에 우리 김호중 씨 소식 하나 올리고, 또 우리 임영웅 씨 소식은 이제 낮에 올렸어요. 노래도 올리고. 근데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왜냐면 제가 그 팬카페도 가입해서 다 보거든요. 근데 또 몇 개 보니까 웅 갤러리 몇 개 왔는데, 와, 대박이다, 대박. 왜냐? 2020년 7월 24일 날 올린 글을 내가 보게 됐어요.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 참 디테일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또 팬들이 원하는 노래를 그냥 쿡쿡쿡 맥을 찝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아프시죠? 여기 아프시죠? 정말 주치의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꾹꾹꾹 눌러주는 것 같아요, 노래로. 제가 왜 감명을 받았냐면은, 여러분들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24, 25, 26일 콘서트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실은 수많은 댓글이 올라갔어요. 콘서트만 바랬는데, 아, 속상해. 어떻게 해요? 얼굴 봐야 되는데. 뭐, 난리 아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들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해져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죠? 오늘 콘서트를 했으면은, 24일이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여러분 너무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쉬워서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큰 결심을 하고 각 지방에서 올라오시려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마음이 무겁네요. 그리고 우는 표정 이모티콘. 던져진 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긍정적으로. 와, 가사네 가사. 더 좋은 무대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뭔가 팬들의 마음을 싸질러서 이 뭐 코로나19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더 좋은 무대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웃으며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번엔 이모티콘 웃는 모습. 코로나19가 얼른 물러가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는 그날까지 늘 함께 건행합시다. 그리고 야구, 실내 야구장 게임에서 야구하는 사진 하나 올려놨거든요. 야, 안 그래도 임영웅 좋아했었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와, 대박이다, 대박. 콘서트 준비하다, 아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한마디가 댓글이 9999,9999개. 더 이상 체크가 안 되나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리고 보니까 93,984명이 봤어요. 물론 이제 93,984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와,
제가 그 임영웅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도 작은 거 잘 안 놓쳐요. 그리고 일부러 놓치려면은 러프하게 가요. 왜냐면 너무 꼼꼼하게 가면은 광고나 마케팅이나 홍보가 재미가 없거든요. 왜 가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기 그림에다 이렇게 암호 같은 걸 넣는다잖아요. 참 대단한 게 제가 이 임영웅 씨가 여러분 팬들한테 보낸 글을 보고 와 쩐다 쩔어. 대박이다. 되게 마음이 여리고 감성적인 친구구나. 그리고 또 되게 사랑에 꽂히다 보면 장난기도 심해요. 네, 유쾌한 거죠. 마냥 진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팬들을 위한 글을 읽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니까 더 미쳐버려요. 잠깐 저랑 한번 들어보실래요? 곳곳이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 우리가 그 스피치를 가르칠 때도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합니다. 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곳곳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꼭꼭 씹어서 불러요. 감정을 이렇게 잡아 막 떨어져 나가고 여러 쪽으로 가는 놈들을 감정을 딱 잡아갖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눈물 핑 돕니다. 아까 그 팬들을 위한 짧은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보랏빛 엽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로의 한마디. 곱에서 다 나왔어. 제가 요거 사진 올려드릴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곱고히던 산호. 왜냐면 감정을 잡아가 버리니까요. 훅 하고 훑어버렸는데요. 감정 훅. 왜 조용수 씨 잘은 몰라요. 근데 화면을 보면 되게 까칠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다 보이니까. 근데 곱에서 다 나왔어. 왜 맛있는 곱창집 같은 데도 있잖아요. 딱 한 입 먹어보면은 이 집이 정말 잘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이 가수는 노래 잘하면 돼요. 뭐 인성 뭐 그런 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반대예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담 심리를 공부해보니까요 인성이 나쁜 사람이 노래를 예쁘게 할 수 없어요. 인성이 나쁜 사람이 노래를 감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나중엔 티가 나요. 나중에는 꼭 티가 난다고요. 물론 연예인들이 뭐 다 실수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그 스트레스 그걸 또 벗어나야 돼요. 매번 왕관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치 그 왕관은 내 왕관이냐 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뭐 성에 관련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표정이요 예술이에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살짝 웃고 있어요. 얄미운 게 아니에요. 해탈의 모습이요?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듣고 에이 또 갖다 붙이네. 아니에요. 어렸을 때 힘든 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얼굴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 어젠가 그제 누구 노래였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아.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아.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쑥 하고 말아드리네요. 콘서트도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미스터트롯 7인방과 함께 10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팬들을 위해서 그 24일 날 본인도 속상할 텐데, 본인도 화가 날 텐데, 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대형 콘서트 처음인데, 360도 돌아가는 회전하는 공연인데. 이야.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우리가 왜 겨울을 잘 버텨야지 뭐 매화도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임영웅씨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해나 정말 한부모 가정에 정말 홍보대사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네. 또 미스터트롯에 나오면은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우리 영웅씨 그리고 호중씨 그리고 동원이. 참 잘 커졌어요. 우리 영웅 씨는요. 특히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 와 눈물 왈칵할 것 같네, 그죠?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칭찬하려고요. 어느 가수가 콘서트 못하는데 팬들한테 그걸 남길까요? 자기 마음 추스르기도 힘들 텐데. 왜냐면은 연예인들이 감정이 되게 풍부해갖고 막 다 보여줘야지, 근데 못 보여주잖아요. 푹 쓰러져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겼단 말이에요. 그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또 제가 하나 칭찬하는 거. 보통 인기를 얻고 유튜브를 해요. 근데 인기를 얻기 전에 유튜브를 그냥 계속. 인기야 뭐 언젠가 오겠지 뭐. 또 안 오면 어떠고.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임용씨랑 뭐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거 미국에 있는 친구 때문에 한 거예요. 원래요 LA에 있다가 뉴욕 간 친구가, 영찬아 나 네 방송 들으면 재밌는데 좀 해주면 안 돼? 해서, 자식아 내가 널 위해서 해줘. 우리 친척들도 많이 들어서.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내 친구 위해서.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요. 한 십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해서 그 친구랑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도 싸게 받게 해주고. 근데 그 임영웅 씨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방송 못하겠다. 그냥 맥주 한잔 해야겠는데요. 사람 미치게 한다. 사람 미치게. 사람 미치게. 오늘 토요일 밤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감성적이 더 되네. 아, 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네. 참 임영웅이라는 친구 대단합니다. 네. 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임영웅 최고. 임영웅 팬클럽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 운다고 또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이거 뭐 하는지 시험 울다가. 영웅이 어머니. 어렸을 때 영웅씨 몸에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사람을 눈물을 펑펑 흘리게 만듭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영웅씨 얼굴만 보도 그냥 밥 한 먹어도 배부르시죠? 임영웅 최고. 임영웅 팬클럽 여러분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